세상의 권력자들, 독재자들 주변에는 그 권력자의 총애를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그래서 그 권력자로부터 어떤 힘을 얻고 또 총애를 받으려고 온갖 선물과 뇌물을 주는 거죠. 그게 이 세상의 정치 논리예요. 사람들은 다 어떤 권력과 또 권력자의 총애를 바랍니다. 그런데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도 그렇게 믿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어떤 복을 받으려고, 예수님으로부터 뭔가 특별한 은혜를 받으려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요. 예수님이 기뻐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되는 것이라면 해요. 주일에 교회를 나와요. 예배를 드려요. 찬송을 부를 때 큰 소리로 불러요. 기도도 큰 목소리로 드려요. 헌금도 열심히 해요.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으로부터 내가 은혜를 좀 받아야 되겠다, 내가 뭔가 좀 복을 받아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 이것은 정말 주님을 모르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정말 이해 못하는 거예요. 만왕의 왕이신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달라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 마음이에요. 그리고 지금 우리 마음에 거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3장 17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이것이 성탄절에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어지면, 예수님이 내 마음에 거하시는 것이 정말 믿어지면, 그러면 돈이 뭐가 필요해요? 권력이 뭐가 필요해요? 예수님 그분이 내 안에 계신데, 예수님 한 분이면 정말 충분하죠. 그게 바로 성탄절의 기쁨입니다.